포르투의 아침. 안개 자욱한 포르투의 아침 산책은 처음 느끼는 아름다운 경이로움이다. 마치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어 살다가 아무도 없는 도시의 문을 열고 나섰는데 나를 기다린 듯이 도시를 감싸는 흰 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포르투의 고즈넉한 거리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서서히 몸짓을 드러내는 것 같다.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 마법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든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숨죽이듯 정박해 있는 돛담배, 트램 지나가는 소리가 정겹다. 포르투의 상징 에그타르트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 순간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다. 아침의 상쾌함과 설레임을 한껏 느끼며 포르투에서의 하루가 또 다른 기대와 함께 시작된다. 포르투에 가면 독수리가 인상적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 매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아줄레주 장식이 유명한 성벤투역이 있다. 그중 가장 환상적인 곳은 포르투의 상징, 이곳 동루이스 다리이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 다리는 19세기 말에 건설된 철교로 포르투와 가이아를 연결해주는데 에펠탑을 건축한 구스타브 에펠의 제자 테오필 세이리그가 설계했다. 그래서인지 에펠탑과 비슷한 철골 구조가 눈에 띈다. 포르투의 동루이스 다리는 역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 특히 일몰 무렵에 다리를 건너면 두 도시를 감싸는 황금빛 노을이 그야말로 황홀경을 선사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두에로강과 양쪽에 펼쳐진 도시 전경은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온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다리 밑에 위치한 강가 레스토랑에서 현지의 와인인 포트와인을 즐기며 포르투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여기서 언뜻언뜻 보이는 동루이스 다리는 거대한 작품처럼 이 도시를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다가오게 한다. 내 인생에서 또 한 번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포르투에 또 가보는 것이다.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로맨틱한 도시,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에그타르트, 눈앞의 아른한 일몰이 나를 자꾸만 부를 것 같다.